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코로나 확산된다는 건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닌데 오늘은 내리고 또 어제는 같은 뉴스로 또 오르기도 하고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사후에 해석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오늘은 또 장은 좋지 않습니다만 공부할 건 또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미래세대의 김승민 연구위원을 모시고 항체의약품 공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렵지만 이게 요즘 주도하는 의약품이죠. 그렇죠. 지금 블록버스터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약품입니다. 예. 그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항체 의약품이 뭐예요? 의약품은 뭔지 아는데. 네. 그 말씀을 드리면 항체 의약품이라는 거는 예. 일단 우리 몸은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병원균, 항원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제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항체가 생성이 되어서 네. 이 항원에 갖다 붙습니다. 이제 붙어서 이제 Y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갖다 붙어서 이 항원을 공격하거나 무력화시키거나 예. 혹은 다른 면역세포들을 끌어들여서 이것들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항체라는 건데요. 네.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있죠, 것들인데 있죠 원래. 예. 그래서 이 항체의 특징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항체라고 보시면 되죠. 아, 인공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거? 네.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항체라는 거는 이 항원에 갖다 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원이라는 게 나쁜 놈이죠 들어온. 예 맞습니다. 항체가 어떤, 우리 편. 예. 네. 어떤 특정 타겟이라고 보면 되는데 항체라는 거는 갖다 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이 특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 의약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특이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아 그건 무슨 뜻이죠? 어떤 우리가 이 목표하고 있는 이 물질을 물질에 갖다 붙어서 이거를 무력화시키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산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타겟에 대해서 갖다 붙는다라고 보시면 유도탄처럼?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이성이 높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안전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네. 기본적으로 인체 유래 물질이기 때문에 이 뭐 일반적인 케미컬 의약품, 네.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일반 몸에 있는 단백질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간이나 신장 독성 같은 안전성들이 프로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 장점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올 경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위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것들이 그런 네, 단백질이 네.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정상 세포에 들어가려면 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 단백질하고 정상 세포에 있는 어떤 수용체, 그 ACE2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맞았을 경우에 이렇게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발되고 있는 항체 의약품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갖다 붙어서 네. 이게 얘네와 붙지 않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항체 의약품들이 이 타겟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블록버스터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개념은 뚜렷하게 이해는 됐는데 예전에도 그래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는 건 들어오는 항원 때문인데 네. 이 항원을 바로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면 되겠지. 네. 그러면 바로 이제 타겟팅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생각은 누구나 했을 텐데 그 동안에는 못 만들다가. 요즘 만들게 된 건 어떤 뭐 기술적인 진보나 발견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그 처음에 항체 의약품이 1980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네. 그거는 마우스 항체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험을 해볼 수 없으니까 마우스를 실험을 해서 마우스를 기반으로 한 항체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네. 그 이제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인간화 뭐 70% 정도 인간 그리고 90% 넘게 인간 네. 그리고 지금은 거의 100% 인간 항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항체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모든 병을. 그렇습니까? 암이건 감기건 다? 그런데 그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 병이 발병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도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에 의해서 발병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타겟으로 해서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타겟 붙였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암을 발생시키는 어떤 녀석 그걸 찾아내야, 네 맞습니다, 찾아내면 얘를 공격하는 항체의약품은 이제 만들 수 있어요? 네. 요게 뭔지 찾는 게 그럼 관건이군요.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후에도 이제 뭐 면역 관문 이런 것들 말씀드릴 텐데 지금, 네,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케미칼 의약품의 대를 잇는 차세대 의약품이 항체 의약품이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돼요. 그래서 뭐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 자료를 일단 보시면 지금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잘 팔리고 있는 15개 의약품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항체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체 의약품 아닌 게 별로 없네요. 네. 항체 의약품 아닌 것 중에 제일 잘 팔리는 친구는 누굽니까? 엘리퀴스라는 항응고제인데요. 아스피린? 아니요. 그, 예, 엘리퀴스 이제 성분명은 아픽사반이라는 거고요. 예. BMS랑 화이자에서 만든 심혈관계 질환의 아이템입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예,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보시면 휴미라라는 거는 아달리무맙이라는 성분명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예, 뭐 20조 원 넘게 팔린 약품이고요. 타겟을 보시면 TNF-알파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크론,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쪽에서, 예,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인데 여기서 중요한 타겟이 TNF-알파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약품은 TNF-알파에 갖다 붙어서, 네, 이거를 무력화시켜서 이 과면역이 일어나는 것들을 낮춰주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의약품들은 뭐 아래 보시면 세 번째로 많이 팔리고 있는 키트루다 많이 들어보신 그런 항암제인데, 예, 이거는 PD-1이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 보시면 VGF, 뭐 CD20 뭐 이런 약품들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블록버스터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약품이 항체 의약품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약품의 이유는 특이성이 높고 안전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타겟팅에서 딱 그것만 공격하니까 부작용 적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환자한테 부담도 적고. 네. 그런데 중국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이거 잘 만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앞에 이제 표에서도 보셨지만 글로벌, 네, 업체들이 이거를 지금 다 만들고 있고, 네, 지금 블록버스터를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자체가 항체 의약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글로벌 항체 의약품 시장은 원화로 160조 원에서 170조 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중국 시장은 한 3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체 의약품 시장이. 예.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한 1.7% 2%밖에 되지 않는데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하거나 처방해도 비싸서 못 쓰거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싸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국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항체 의약품들은 다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들, 오리지널 약품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품이 비쌌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험도 해주지 못했고, 그리고 로컬 업체들이 출시한 항체 의약품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거의 이제 한 3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쯤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약품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현재의 상황은 중국의 항체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네, 화학약품처럼 규모의 경제가 되거나, 네, 그런 거죠. 많이 먹기만 하면, 네, 단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생산의 이슈인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막 이쪽 중국 업체들이 항체를 이제 개발하고 쏟아내고 있는 시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항체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뭐 거의 크게 없습니다. 시장이 아직 안 되면, 네, 생산할, 네, 이유도 없겠죠. 해봤자 뭐 야오밍바이오, 우시바이오로직스 정도밖에 없는데, 예, 예, 이제 막 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는 비싸서 못 사 먹기 때문인데 수출은 왜 안 했어요? 약이 없었기 때문이죠. 중국 의약품, 네, 네, 항체 의약품이, 네, 최근 몇 년간 쏟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쏟아지고 있는데 비싸서 못 산다는 건 그럼 수입 항체 의약품을 써야 되니까. 네, 오리지널 약품들만 썼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에는 정부도 부담이 많이 되고, 네, 그냥 원가를 주고 사기에도 개인 입장에서 비싸고 비싸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 보험이 되는 약품들이죠.
보험 든다는 건 나라에서 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체 의약품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빠르게 국산화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기술 장벽을 뚫었나 봐요. 네, 그게 포인트고요. 그렇게 이제 국산화되고 있고 항체 의약품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첫 번째로는 항체 의약품 임상 시험 자체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일단 보시면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체 의약품 임상 시험이 한 70건, 8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네. 2020년 이게 제가 자료를 작성했었을 때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70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개발 중이다라는 네, 뜻이죠. 임상 시험 수가 9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고요. 예.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2013년도에는 5%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국이 지금, 네.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25%까지 늘어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품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임상 시험이 많다라는 거는 약품이 출시될 약품도 많고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리고 거죠. 그게 대부분 중국이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 요즘 열심히 항체 의약품 개발하고 있다는 네.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오고 있고 네. 중국만 전체 글로벌에서 특히 유독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쯤부터 이 중국의 바이오테크들 붐이 일어났었고 이런 것들의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제 이건 임상시험을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개발하는 자체 개발 항체 신약 그러니까 예. 바이오시밀러 특허만료가 되는 약품이 아니라 신약들을 얘네들이 잘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PD-1 면역 항암제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프로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PD-1을 억제시키는 면역 항암제가 글로벌 10개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6가지가 글로벌 업체들 거고 4가지가 중국 업체들 겁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준시, 이노벤트, 항서제약, 네. 베이진이라는 회사의 약품이고요. 그게 2018년도 하반기부터 출시가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개 회사가 동시에 개발에 성공해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가장 먼저 출시한 회사가 준시였고 예. 한 1년 정도 텀을 주면서 네 개 회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같이 개발했다는 느낌도 드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회사들이 임상을 시작한 게 2014년도쯤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가 키트루다가 첫 번째로 미국 시장에 출시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키트루다의 임상 데이터나 출시 직전에 어떤 포텐셜 같은 걸 봤을 때 네.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것들을 그때가 PD-1 단백질이 유망하다라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핫했었기 때문에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이 항암제의 그동안 흐름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한 획을 그은 현재로서는 지구에서 제일 유망한 네 맞습니다 그런 항암제잖아요. 네 그게 원리 방금 그 PD-1이라는 단백질 그 설명 좀 해주시면 상식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 특히나 그 안에서도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건데, 예.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암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보시는 게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만나면 암세포는 자기가 암세포가 아닌 척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 가려고 네, 하는 네. 거죠. 회피를 예.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무턱대고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와 면역세포 사이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이게 회피 기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타겟들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아래쪽에 보시는 게 PD-1이고요. 네. 이게 이제 키트루다, 옵디보 뭐 티센트릭 뭐 이런 약품들이고 중국 업체들도 이걸 지금 출시를 한 거고요. 예. 그거 위에 이제 PD-L1이랑 결합했을 때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트루다라는 약품이나 옵디보라는 이 약품은 이 PD-1이 PD-L1하고 결합하지 못하게끔 안티바디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PD-1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네. 들어오면 면역 세포의 주위에 있는 단백질인데 네. 암세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암세포에 있는 PD-L1과 면역 세포에 있는 PD-1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면 네. 암세포가 이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못 알아보는 거죠. 아, 회피를 하게 되기 때문에 PD-1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변장 도구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를
특정 이제 얘네가 결합하지 못하게끔 다른 변장 도구를 쓰지 못하게 네, PD-1을 타겟으로 하는 다른 항체 의약품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키트루다. 그게 키트루다인데 그게 이제 말씀드린 PD-1 계열이고요. 예. 이 계열이 10개가 출시가 된 거고 그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키트루다인 거고요. 네. 그 동일한 계열의 약품들을 중국 애들이 4개를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이쪽에서도 지금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2019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 4개의 약품의 매출액 성장률이 거의 140%가 나왔는데요. 4개를 합쳤을 경우에 전체 금액이 원화로 한 7천억 원 정도 가까이 팔았어요.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이게 그렇게 암에 잘 듣는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이게 다양한 암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면역세포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15가지 암에 대해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중에 뭐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비소세포 폐암이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게 이제 그 블록버스터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결해서 중국 업체들이 이쪽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시된 면역 관문 중에 PD-1과 CTLA-4가 있고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어요. PD-1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CTLA-4는 이 BMS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여보이라는 약품으로 출시가 되었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린 약품인데 이것도 변장 도구 파괴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다 그런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유망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김태희 위원님하고 같이 쓴 자료가 넥스트 키트루다를 찾아서라는 데 예. 그런 자료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유망한 타겟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타겟들이 여기 보시는 남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타겟들이에요. 렉스리 그리고 티짓 팀3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변장 도구라고 다양한 변장 도구들이고 네. 그런데 이 약품들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임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히 빨리 잘 하고 있지만 중국 예. 업체들이 서둘러서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원리는 이 항암제 원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각각의 업체들이 각각의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네. 각각 다 특허권 내지는 독보적인 어떤 기술 장벽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원리는 같지만 이제 물질을 등록을 하는 거죠. 물질 특허로 이 PD-1이라는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바인딩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PD-1의 몇 번째 부분에 붙고 이제 뭐 두 번째 부분에 붙는 게 있고 네 번째 부분에 붙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변장 도구를 파괴하는 방식도 네네. 얘는 여기를 때려서 파괴하고 저쪽을 때려서 파괴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변장 도구들이 다양하면 네. 요걸 파괴하더라도 요걸로 변장해서 숨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약품들이 PD-1이란 단백질도 여러 가지 변장 도구들 말하자면 네. 이걸 우리가 면역 관문이라고 하는데 네. 면역 관문들하고 병용을 해서 임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더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올 수 있게. 섞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망한 타겟들이 뭐 보시는 이런 자료들인데 일단은 렉스리라는 이 타겟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BMS라는 회사가 임상 3상 단계에서 가장 빨리 하고 있고 예. 머크나 이뮤탭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도 지금 따라서 잘 하고 있다. 보시면 이노벤트라는 회사와 항서제약이라는 회사가 임상 1상 단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타겟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3라는 타겟도 있는데 이것도 GSK나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임상 2상 단계에서 빨리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베이진이라는 업체가 임상 2상 단계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개발하고 이거는 있는 거죠. 원리가 같다면 부작용 없는 것도 비슷할 거고 네. 임상만 빨리 하면 대개는 약효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임상 데이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네. 아유 이건 임상 실패했네. 네. 아 생각보다 이건 부작용 많네. 이런 일은 과거와는 달리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 많게 되면은 임상을 하다가 드랍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타겟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네. 현재의 PD-1과 CTLA-4가 유망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타겟들이 지금 알겠어요. 개발 단계에서 유망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의약품이 빨리 발전할 것 같네요. 이거는 임상 환자 구하는 그것도 중요한 요인인데 네. 중국은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개발하기도 훨씬 수월하겠네요. 네, 중국에서 지금 생각보다 다른 약품들도 물론 많이 팔리긴 하지만 이런 예.
항암제들이 빨리 나오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항암제 시장이 뭐 이제 환자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죠. 많고.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중국에서 임상 데이터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약이 네, 잘 듣는다는 거죠. 중국 약품들이 항체 의약품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데 대조군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위약 환자들 대비해서 이 약을 쓴 애들 혹은 어떤 치료 실패한 환자들 대비해서 이 약 쓴 애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제 생각에 제 이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의 이제 뭐 물론 도시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이제 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다른 그런 교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임상 시험에 참가하는 환자들의 퀄리티 네. 뭐 이런 게 좀 떨어져 좋은 약품들을 많이 못 써본 환자들이 많아서 이런 네. 약품들을 썼을 때 효과가 되게 높게 나오는 아 그럴 수도 것도 있겠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동안 오래오래 치료받았던 분들은 새로운 항암제 임상해도 잘 안 듣는다고 네.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말씀해 주신 그 중국의 항체 의약품 개발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요? 한 번만 더 알려 주세요. 네. 중국에서 일단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는 PD-1 면역 항암제를 출시한 회사. 네. 그게 이제 베이진 이노벤트 항서제약 예. 준시라는 회사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좀 기대되고 있는 것들 그런 회사들이 아이맵이라는 회사가 있고 예. 그리고 헨리우스라는 회사도 이제 시밀러만 하고 있다가 넘어오고 있고요. 중국 회사들 중에 네. 그리고 네. 항체 쪽에서 CDMO 비즈니스 이제 아웃소싱 이제 CRO, CDO, CMO 하고 있는 그쪽에서 항체 쪽에서 좀 압도적인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여기는 임상 시험 설계해 주고 네. 대행해 주고 네. 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이미 뭐 그 키트루다 같은 걸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들보다는 싸니까 좀 접근해보자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 중국 로컬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높다. 네. 중국이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가격을 뭐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었는데 가격을 비교하자면 중국의 PD-1 키트루다가 거의 이제 뭐 그 로컬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로컬 업체들의 가격이 3분의 1이 싸거든요. 중국산이 3분의 1 값. 중국산이 예. 키트루다의 중국 출시 가격보다 그 수준의 30% 수준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보험을 해줄 때 편하게 해줄 수 있겠죠. 편하게 해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중국 전역으로 보험이 깔리게 되면 또 많이 팔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서 이 업체들이 이런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도 이제 신규 타겟 아까 말씀드린 렉스리, 팀3, 티짓 이런 것들의 글로벌 개발 현황을 보더라도 네. 빅파마들 거의 다음 수준으로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능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유망한 투자 대상이다. 네,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없어요? 투자를 할 때? 일단은 지금 이런 고성장 자체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뭐 글로벌 제약사들보다는 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사실 리스크로 볼만한 내용은 주가적인 측면 외에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급등인 거가 부담이다. 네.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도 그 업체들이 거의 20-30%씩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런 아니 그 얘기는 뭐하러 안타깝게. 아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 좋은 회사들이다라고 네, 이제 예.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들이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하냐 네.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셔서 그때도 이제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또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표인데요. 중국 업체들이 빅파마들과 예. 라이센싱이나 파트너십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면 수출합니까? 이 질문 네, 드리려고 맞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주황색은 항체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항체 외 것들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예. 올해 들어서 특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노벤트라는 회사는
코에루스라는 회사한테 아바스틴 시밀러를 북미 권리를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준시라는 회사는 일라이 릴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항체 의약품을 예. 원래 만든 회사가 준시 거예요. 일라이 릴리가 두 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준시 거고요. 네. 그리고 이노벤트가 또 로슈랑 이중항체랑 카티 파트너십을 맺었었고 또 중요했었던 거는 8월 달에 이노벤트라는 회사가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한테 PD-1 면역항암제 릴리가 PD-1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 이거를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그 다음 달에 바로 아이마비라는 회사가 CD47이라는 또 유망한 타겟의 예. 항체 의약품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빅파마들이 이 타겟을 가져간 거는 중국 권리를 가져간 게 아니고요. 예. 중국 외 권리를 가져간 거거든요. 그 말은 얘네들이 이 약품을 가져가서 글로벌에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넘길 때는 다 임상 이제 데이터들을 다 보고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에서 팔기에 이제 경쟁력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직접 개발, 직접 판매까지는 중국 회사들도 안 하거나 못 하나 봐요. 그거는 이제 항체 쪽에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근데 스몰 몰레큘, 그러니까 저분자 화합물에는 있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베이진이라는 업체, 예. 베이진이라는 업체에 BTK라는 거를 억제시키는 그 표적 항암제인데 이건 항체는 예. 아니고 스몰 몰레큘인데요. 그게 이제 FDA의 허들을 이제 FDA가 허가한 BTK 억제제 중에 세 번째로 베이징이라는 업체가 허가를 받았고 지금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작년에 허가를 받았는데 크게 의미 있게 매출액이 나오는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베이징이라는 업체에 암젠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20%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어떤 그 계약상 베이징의 제품을 암젠이 미국에서 판다 이거는 없는데요. 이제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뭐 우리도 라이센스 아웃하는 경우는 많은데 네. 중국 업체도 여전히 그러면. 뭐 거기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받으면 되겠죠. 중국에서는 싸게 팔아야 될 것 같아서 네. 같은 거 만든 회사면 중국 회사가 디스카운트가 좀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럴 필요 없나 뭐 이게 좀 궁금해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일단 이 회사들이 지금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예. 일단 미국이나 유럽 시장 선진국 시장들은 어느 정도 이 약품이 개발이 되면 이 시장에서 얼만큼 팔 거다라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피크 세일즈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약품에 대해서 이 피크 세일즈 곱하기 몇 배 정도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매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은 지금은 이 피크 세일즈가 얼마인지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겠죠. 네. 이제 막 시장 약가 정책이 시작된, 아직 불확실하니까. 네, 약가 정책도 그렇고 이제 막 시작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보다 비싼 바이오테크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저러나 얼른 많이 만들어줘야 우리 입장에서는 싸게 먹을 수 있겠어요? 키트루다든 뭐든.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키트루다가 들어왔고요. 네. 우리나라 키트루다 급여도 됩니다. 중국은 급여가 안 되고요. 그 보험이 안 되고. 다 해주나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약효 있을 것 같은 환자들만 해주는 네, 거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알기로는 비소세포 폐암 2차 치료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소세포 폐암 1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에 다른 거 안 들어야 준다는 뜻이니까 네, 네. 비싸니까 1차 그렇겠죠. 실패하고 2차로 넘어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에 환우들하고 네. 건보 이제 그 거기랑 계속 이제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거 못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네. 그런 거 생각하면 함부로 돈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다른 암에도 잘 듣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키트루다 근데 이제 반응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허가는 받았지만 이 약품이 이 임상 시험에서 이제 뭐 얼만큼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이 뭐 30% 미만인 그런 암들도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타겟이나 혹은 새로운 표적 항암제 혹은 새로 이제 기존에 있는 화학 항암제들하고 네. 병용을 해서 지금 임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보험 안 해주면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얼마입니까? 키트루다는. 키트루다는 뭐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거의 이제 1년 연간 치료 비용이 1억 안쪽이에요. 한 7천, 8천만 원 정도. 그냥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네. 1년치 먹는데. 네. 이제 먹는 건 아니고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이제 정맥 비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마무리를 네네. 좀 하려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잘 하고 있는 회사들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노벤트 베이진 항서제약 준시라는 회사가 PD1 네. 항체의약품을 출시한 회사이고요. 이제 위쪽에 있는 그 목차가 이제 항체의약품의 신약 그리고 항체의약품 시밀러 그리고 케미컬 신약 제네릭 쪽인데 네. 이노벤트라는 회사는 항체의 신약과 시밀러를 하고 있고요. 베이진이라는 회사는 신약 쪽 항체 신약과 저분자 화합물 신약을 하고 있고 예. 항서제약은 다 하고 있고요. 준시라는 업체는 제네릭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마비라는 회사는 CD47이라는 항체의약품을 필두로 임상시험 단계에 예. 있는 바이오테크 회사이고요. 예. 헨리우스라는 회사는 항체 시밀러를 하고 있다가 항체 신약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회사고 이거를 다 아우르는 항체에 대한 전반적인 CDMO 비즈니스를 우시 바이올로직스라는 야오밍 바이오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체의약품만 개발 중인 회사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는 뭐 셀트리온 항체의약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 개발도 지금 코로나 항체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네. 생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테크들 중에서도 이중항체라든지 ADC라든지 네. 항체의약품 큰 어떤 틀 안에서 좀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공부만 많이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 기왕 하시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도 벌어오시고 그 돈 중에 또 일부는 우리나라 재정으로 세금도 내고 그 세금 모아서 의료보험 재정에 보태주면 항암제 우리 환우들이 이런저런 좋은 약품 더 싸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1년에 1억씩 드는 항암제 돈 없으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면역 항암제 최신 동향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어떤 개념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 잘해 주셨네요. 이제는 내용 들으면 아, 그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자료들 저희에게 잠깐 주고 가시면 저희 그 시청자들 나중에 뽑아볼래 하는 분들에게 올려서 좀 할 테니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세대우의 김승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